저희가 마켓무버 시간에 통신 장비주에 대한 이야기를 몇 차례 나눴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이 생겨서 오늘도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통신 장비주 실적이 괜찮을 것이다 라고 보던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통신 장비주 안에서 좀 고민하고 있었던 악재들이 해결될 것이다 라는 관점이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제4사 이동통신 사업자 관련해서 이 경쟁에 대한 우려감은 좀 떨어질 것이다 라는 관점입니다. 이 정부가 이 제4사 이동통신 사업자가 될 스테이지 X에 대해 이 자본금 납입할 능력이 되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해당 관련된 입증 자료를 제출해라라는 요구를 하게 되면서 이 제4사 이 경쟁 과열은 당장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면서 기존 통신 3사에 대한 좀 안도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통신 3사 실적이 그리 우려할 정도는 아닐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실적이 나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또 악재 중 하나로 꼽히고 있었던 단통제 폐지 관련해서 21대 국회에서 그 아젠다가 좀 종료가 된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재추진될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기존 통신 3사에게는 호재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 악재로 좀 꼽히고 있었던 요인들이 잘 해소가 되면서 이 2분기 실적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지금의 상승세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시점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다시 이 통신 장비주에 악재가 좀 들어왔습니다. 좀 흐릿해진 업황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금 리포트가 나온 건데요. 이 밸류업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꼽혔는데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 그 회복의 가능성, 가시성이 좀 낮은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악재가 좀 꼽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에서 이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좀 강력하게 떠올랐습니다. 이 네트워크 안에서 이 경비 절감 계획을 공유하기 시작한 건데 이러면서 비상경영체제도 도입됐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러한 흐름이라면 전망이 생각보다 더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리포트센터에서 올해 무선 네트워크 장비 시장의 성장치를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에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성장률의 전망치를 지금 하향 조정한 상황입니다. 지금 올해 하반기에 남아있는 하반기에 이 무선 네트워크 장비 시장이 그리 좋지 않다라는 전망이 나온 건데요. 이러한 흐름이라면 단연 통신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릭슨과 노키아 실적 발표에서 올해 업황 자체, 이 통신주 업황 자체를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 기업이긴 하지만 지금 업황 자체를 보수적으로 이미 봤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실적 회복이 그리 빨리 일어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또 방통위에서 내년 IT 기금 예산을 더 적게 조절한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에 이 IT 기간 예금이 아주 적게 조정이 된 건데요. 이 5G 주파수 할당의 가능성도 더 낮게 보여지면서 이 5G의 투자 효율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통신 3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5G 관련해서 투자 얼마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일 텐데 이 투자 효율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투자 기금 자체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한다면 통신 3사에게 좀 힘든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졌던 기대감에서 이제 다시금 업황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지금 이 시점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시장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최근 시장에서 계속해서 핫한 업종입니다. K뷰티 업종인데 뷰티 업종은 사실 계속해서 잘 가고 있고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주가 수준은 계속해서 좀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무섭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동안 잘 갔던 종목들 또 잘 가고 있고요. 좀 상대적으로 덜 갔던 종목들도 오늘 마녀공장 뭐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그래서 더 갈 것인가 라는 부분에 좀 의문점을 가질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물론 오늘 뭐 10% 이상씩의 급등이 나온 종목들은 더 이상의 따라잡는 매매는 좀 지양을 하셔야겠지만 이 K뷰티라는 이 카테고리를 봤을 때, 이 섹터를 봤을 때는 저는 올 한 해 여전히 계속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눌림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약간은 고점이라고 판단하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 이제 2분기,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 저는 더 1분기도 되게 서프라이즈적인 기업들이 많았지만 그 추가적으로 또 서프라이즈를 안겨줄 만한 기업들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미국 시장이 워낙 판로가 크게 열렸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
등 다른 나라 대비해서 이제 스킨케어는 3배, 색조는 7배 정도의 시장을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아마존에서도 박람회를 개최하는 게 이게 만약에 끝자락이라고 생각했으면은 우리 K뷰티 회사들을 상대로 이런 부분들을 열지 않았을 건데 지금 시작점에서 같이 커나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같이 받고 싶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찾는 거고 이게 꽤 준비 시간도 오래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지의 부분들이 이제 제대로 가시화돼서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런 성과들을 이제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 이제 상장 기업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가 수준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럽게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잘 갔던 종목들, 지금 오늘도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뭐 21선을 기점으로 해서 눌림이 나온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있던 지지라인에 대한 형성들이 나왔을 때는 저는 매수의 타이밍으로 잡으셔도 무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화장품 관련주들은 지속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진 대표님께서는 또 앞서서 저희 마켓무버에 출연하셔서 마녀공장에 대한 의견 전해주신 바 있는데 계속해서 또 주가 상승 탄력 아주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K뷰티는 이번 해에는 계속해서 관심 업종 종목에 넣어두고 보자라고 말씀 주셨고요. 이어서 다섯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웨이브 시스템즈입니다. 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10% 이상 상승하면서 2만 8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장중한 때에는 2만 190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무상증자 결정도 있었고 보니까는 본사를 더 확장을 해서 마곡동에서 여의도로 이사 간다라는 소식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긍정적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뭐 이제 DX 사업 부분이 굉장히 강조될 수밖에 없죠. 특히나 생성형 AI 부분을 활용을 해서 이제 사업 확장을 했던 인스웨이브 시스템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동안 우리가 뭐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알체라가 그러니까 팬데믹 당시 뭐 안면인식 기술이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를 일시적으로 높였던 상황과 비슷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실적이 굉장히 강하고 탄탄하게 계속 수혜를 좀 따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1분기를 기점으로 했을 때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최근 40%가 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현금 확보성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사후 이전을 하게 되면서 부채 비율이 이제 2분기, 3분기에 좀 일시적으로 좀 상승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그래도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같은 경우 지난 5월 29일 날 그러니까 국방부 차세대 군사 법정보 시스템도 구축을 했고요. 소방청에 있는 119 구급 대응, 현장 대응 및 스마트 시스템 구축도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책 사업들 국가 정부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 오고 있는 사업들이 이제 UX 부분, UI 부분들을 굉장히 탄탄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조금 더 한 번 정도는 기대를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생성형 AI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이 AI 자체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부각이 되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이 AI를 이제 확장시키기 위한 이제 성장 국면이 있다 보니까 제조업적인 뭐 HBM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급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도 올해 초만 하더라도 1월 중순부터 해서 급등을 하다가 이제 매물이 좀 공격적으로 나왔는데 이때는 아무래도 이제 샘 올트먼의 이제 방안이 있으면서 여기에 좀 주목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는 사실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뭐 폴라리스 AI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제 종목 자체가 크게 움직임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챗GPT4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실제로 GPT샵에 가장 먼저 이 서비스를 올렸던 우리나라 기업 중 하나가 또 인스웨이브 시스템즈였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보호 예수 물량도 어느 정도는 이제 소화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제 9월 전까지의 좀 매매 기점을 봤을 때는 조금 보수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22,000에서 24,000에서까지는 조금 더 목표를 제거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증시 자체가 늘 말씀드린 것은 지금은 손바뀜이 좀 빠르고요. RSI 지표를 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도 다소 좀 높은 68포인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신규 접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조금 자제하시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은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이제 좀 더 쉬어 가셔도 좋은 흐름을 나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보유하셨던 분들 좀 오랜 기간 가지셨던 분들이나 혹은 이제 추가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때는 이제 비중을 조금 라이트하게 덜어내시면서 좀 보유하시는 전략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급등에 너무 혹하지 말자.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테마주에 가까운 기업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도 또 잘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연말까지는 22,000원대까지는 그래도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다소 좀 보수적인 의견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이재은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동차 업종인데 최근에는 완성차 쪽이 좀 잘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일단 현대차 오늘 결국에는 28만 원 이제 돌파해주면서 오늘 고점을 뚫어줬는데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 또 많이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SK증권에서 현대차의 2분기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좀 내놓았습니다. 일단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에서는 좀 부진했어도 북미 쪽에서 굉장히 좋은 또 성적을 거두고 있고 다른 것보다도 지금 비싼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워낙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판매 단가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환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원재료에 대한 가격 하락 이런 우호적인 환경들이 같이 좀 마련이 되면서 현대차가 상승세가 가장 강하게 나와주고 있고 또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그동안 상승 탄력을 가져갔던 뭐 금융업종, 보험업종 이런 종목들도 요즘에도 추세가 좀 좋아요. 그래서 밸류업 프로그램이 아직 끝난 부분은 아닌데 주주 환원 쪽으로 우리가 좀 봤을 때는 현대차가 정말 주주 환원에 대한 정책들을 잘 펼치고 있는 기업 중에 한 회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을 때 이런 우호적인 환경과 또 밸류업에 대한 모멘텀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세도 좀 더 길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자동차 부품 업종들도 요즘에 고개를 들기 시작을 네. 했습니다. 굉장히 속상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업이익도 좋고 환경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주가가 도무지 움직이질 않아서 답답하셨을 텐데 SL을 필두로 해서 이제 고개를 제대로 들기 시작을 했는데 뭐 SL, 화신 이런 종목들 저는 지금부터는 하반기 기대하시면서 부품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주가에 대한 부담감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보시면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같이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구 대표 그리고 이재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